날이 뜨거운 날 차 안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에요. 일단 문을 열고, 어우 뜨거워, 시동 거시고 창문을 조수석조 앞에 뒤에를 한 반쯤 오픈을 해줘요. 반쯤 오픈하고 운전석 쪽 앞뒤 창문은 둘 다 꽉 닫아놓은 상태로 문을 닫아요. 이렇게 쿵 다시 열고 쿵 다시 열고 쿵. 이걸 반복을 하면 뜨거운 공기는 차량의 위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조수석 쪽 저 창문을 통해서 뜨거운 공기는 나가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실내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. 이렇게 하면 실제로 한여름에 뜨거울 때 차량의 실내 온도를 한 10도 이상 내려가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차량을 뜨겁지 않게 탈만한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.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. 이렇게 하면 차에 타서 에어컨을 빨리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.